Nutskin TV.매치업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옆에 있는 네네 꿀벌이 바뀌고 아 예 아유 제가 왔습니다. 맞네요. 네, 2부 시작하도록 하죠. 네. 1경기가 생각보다 저는 사실 굉장히 티어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왜냐면 어쨌든 상대는 다이아 3명이고 저희는 다이아가 1이긴 하지만 한 명밖에 없고 게다가 탑이고 저희는 실버 하나에 다 플래티넘 골드 이러기 때문에 밸런스가 잘 맞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팀원들이 뭐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네요. 본인도 만족하나요? 아우 아까 그냥 골이 살랑살랑 들어서 유혹해가지고 크레센도 빡! 저는 실수가 많았고 실수예요? 네. 여러분 한 가지 짚어드릴 것은 홀스 형은 분명히 저한테 네. 제가 매치업을 형이 중계한다고 하니까 그냥 네 알았어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자꾸 정치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세요.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야당 대표로 분명히 당분이 나왔어요. 내가 할게 라고 했어요. 2부에는 일단 당분이 언론 장악한 거예요. 그래 놓고 들어와서 무슨 헛소 무슨 어머 기대타고 뭐 그게 억울해서 그냥 뭐 하루 종일 방송 뭐 억울했어.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 아, 여기까지 하죠. 그만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부의 홀스말은 그런 네. 거였던 걸로 네. 아, 은교 제가 들어갈 걸 그랬어요. 예선시키고 그러니까 은교 내가 할 걸 저런 소리 듣느니. 아 당근님 단들단들 아니요 아유 떨고 계시는데. 아 근데 확실한 거 은근열차에서 막 이렇게 서포트하고 이러다가 여기서 서포트를 하니까 아 너무 좋아. 너무 편해. 내 생각대로 상대방 해주니까 살 것 같아. 너무 행복해요.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었는데. 아 그러니까 저런 데서 게임을 같이 하면은 아 너무 행복합니다. 뱀픽 들어갔네요. 자 어쨌든 뭐 뱀픽 들어갔으니까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블루사이드를 A1 클랜이 가져왔고요. 네. 블루사이드 낮게임 팀. 지금 또 오리아나도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일단 잭스. 네, 잭스벤 앨리스 아이스게임TV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벤을 해주고 있고 네. 아마 강키가 탑을 갈 거고 서폿을 누가 할지 궁금하네요. 서폿 유저가 없는데 뭐 아무나 하겠죠. 북경김치가 아무래도 애니 서폿 하지 않을까. 네 서폿을 하겠네요.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1경기를 우리가 좀 손쉽게 이기면 네. 제가 미드를 가고 북김이 서폿을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그런 거 다 소용없죠. 사장님이 하시겠다면 하는 거니까. 어쨌든 주펜더도 굉장히 잘 버텨줬단 말이죠. 네. 네. 상대가 북경김치였는데 솔킬을 내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실사에도 그 정도면 뭐 그게 엄청나게 많이 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해설 클래스를 좀 봤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여유가 생기길래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잘 풀려서 뭐 와드를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켜보죠. 저 와드를 안 박아서 그랬다. 뭐 와드를 들고 있는데 왜 안 박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편들어 드렸어요. 아 괜찮습니다. 뭐 저는 편들어 줬어요. 어제 마이크 잡은 자의 특권이잖아요. 네. 네. 근데 나는 편들어 줬어. 내 말도 들었어? 아 지금 박을 상황 아니었다고? 아 그럼요. 나 말했음. 아 그럼요. 지켜보겠습니다. 애니벤 역시 애니벤 나왔고 잭스와 애니는 약간 저격벤 느낌이 나고 쉐는 그냥 범용적인 벤이 나온 것 같네요. 아니 네 반대원을 난공광진이 사장님 판테온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 이러면서 벤을 해준 거죠. 네. 네. 여러분 지금 11시 한 23분 되고 있는데 네. 아직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경기 때 트런들 벤은 그냥 아무 벤이나 한 거예요. 뭐 저격 이런 거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확실히 빅돌이 상대가 다이아 원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네네. 네. 아 그리고 저 디어라는 분이 여성분이라는데 자이를 정말 잘하시던데요. 잘하셨죠. 네네네. 근데 제가 자이라를 상대하는 팁을 좀 말씀드리면 네. 아 일단 강키 드레이븐. 드레이븐 좋습니다. 강키가 좋아하는 드레이븐. 네. 근데 상대가 코르키 이게 자이라라서 현존하는 최강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한번 지켜보고. 네네. 자이라를 상대하는 좀 팁을 알려드리면 네. 유지력이 좋은 챔피언을 하면 됩니다. 소나처럼. 그렇죠. 라인 유지력 좋죠. 어쨌든 힐이 있으면 오래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은 어쩔 수 없어요 밀리는 건. 그렇죠. 푸시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아 그럼 유지력이 소나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 해설 아니죠. 미안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소나가 그래도 자이라를 상대할 수 있는 네네. 챔프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우리 투캐스터 조합이 계속되는 거죠? 네네네. 지금 나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제 해설들이 다 게임을 하고 있어서 네네, 물어봤는데 네, 붓김마저도 지금 게임을 옆에 보니 해설이 아니라 캐스터네가 아 녹턴! 녹턴! 안녕하세요 녹턴이에요. 자 일단 12시 넘기 전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또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아직 뭐 시간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 35분 남았는데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사이언 이걸로 가네요. 미드 사이언 제가 보기에는 그 주니어 판다 네. 선수와 홀스 7 홀스 그 해설이 같은 라인을 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잔나 센 잔나죠.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드레이븐과 잔나 조합 자이라와 코르키 받아치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녹턴도 있고 녹턴을 제일 의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리고 드레이븐과 잔나가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납니다. 드레이브가 가장 잘 어울리는 챔프 하면 또 잔나가 있죠. 또 실드 해주면 AD도 그렇죠. 올릴 수 있고요. 어쨌든 드레이브는 스킬로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타로 도끼를 주스면서 네. 평타 딜을 하기 때문에 잔나의 실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네, 자크 하나요. 약간 탑 챔프는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운영의 위인은 팀원들 욕을 먹고 있겠네요. 왜요? 판테온 벤만 했기 때문에 사이언을 깜빡했죠. 이제 어쨌든 할 수 있는 거 하나 정도는 남겨줘야 됩니다. 그건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제가 잠깐 채팅을 봤는데 요리근 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이 또 있었어요. 아마 럭스 이번에도 미드 럭스를 갈 것 같죠? 네. 어? 주편장님이 팀 오버를 럭스랑 또 하나 뭐 한다고 탑 녹턴이죠? 아닌가? 탑 시바나인가? 아직은 모르죠. 탑 시바나인가? 잘 모르겠네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녹턴과 시바나 둘 중에 아무튼 하나는 탑이에요. 아마도 시바나가 탑 가고 있죠. 그거 바꾸겠죠? 프렌즈가 어쨌든 탑이저긴 하거든요. 보겠습니다. 네. 바이? 바이가 나온다면 지금 정글이 리신과 바이 둘 중에 하나 라인을 선다는 건데 이건 약간 감이 안 오네요. 미드바이도 뭐 종종 현상계 관전하다 본 적이 있긴 한데 강력해요. 네, 세긴 라인도 세긴 셉니다. 네. 확실히 그 갱호응도 굉장히 좋고 하긴 합니다만은 사이언이 아무래도 미드를 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바이는 잘 모르겠네요. 바이 픽이 됐습니다. 락인 됐어요. 네. 자 바이가 어디로 갈지 드레이븐과 바이 빗돌이 바이를 하는 것 같죠? 굳이 강키가 스왑을 하려고 드레이븐을 먼저 뽑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드레이븐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안 할 챔피언이라는 평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상대는 스왑을 했고 이렇게 되면은 녹턴이 정글을 돌고 탑에 시바나 네. 그럼 빗돌이 탑을 갈 것 같습니다. 빗돌이 네. 탑이고 홀스가 미드 그리고 운영에 있는 리신으로 정글을 돌고요. 강키 드라이븐이 굉장히 강키가 수염난 챔피언들을 굉장히 좋아하네요. 갱플 드레이븐 잭스도 아마 베끼면 있겠죠. 아예 베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뭐를 베끼는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뭐 아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그겁니다. 뿌리는 거야.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1대0으로 나이스게임TV팀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A1 클랜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참 약간 예능 살짝 섞었어요. 일단은 근데 확실히 드레이븐 자체가 생존기가 있는 챔프는 또 아니기 때문에 녹턴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을 잔나가 어느 정도로 잘 커버해 주는지 지켜보겠고요. 프렌지 선수 시바나를 좀 많이 하긴 많이 했네요. 했네요. 케이드 네. 나쁘지 않아요. 3.6이네요. 네, 정도 뭐 괜찮네요. 네. 대전규 최근에 시바나를 좀 즐겨 하네요. 네. 최근에 랭크 게임에서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루는 뭐 특이한 건 없고 공속과 마관 방관 쌍관. 네. 14, 16 상관은 좋네요. 밸런스 있게 네. 14, 16으로 자 녹턴입니다. 정글 정글 녹턴 공소 방관이네요. 그냥 방관의 고정 데미지 네. 특성은 21구 이렇다 특이할 점은 없습니다. 네. 자 운영의 유희 일단 모스트 1이에요 리신이. 네 그리고 최근에 플래티넘으로 네. 승급을 한 얼마 전까지는 골드 1위였습니다. 네. 사실 티어만 놓고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강키가 이제 점프로에다가 다이아 1이다. 뭐 그런 차이가 있고 확실히 점경기 보였던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프로 점프로 나온
그런 것도 능력치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강키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 근데 또 원딜은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 이게 1대1 싸움이 아니라 2대1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포터 영향도 많이 받고 그렇죠. 정글러 개인만 해도 당장 3대2, 3대3 예. 소규모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주니어 선수, 판다 선수는 모스트가 티모 팀은 이제 버렸대요. 네, 럭스를 플레이하고 있네요. 최근에 또 럭스를 많이 플레이하네요. 모스가 1000판이 넘을 거예요 아마. 아, 티모제 한번 모셔야 되는데. 실버 안 받습니다. 예. 아이고, 저희 또 실버 브론즈 장인들도 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할인 되면 뭐 이 선수 한번 뭐 불러보도록 하죠. 네. 네. 근데 워낙 또 바쁜 친구라 홀스 한번 보겠습니다. 홀스 7 사이언을 썼고요. 지금 잭스로 보라보라하네요. 꿀을 빤다고 하기에는 티어가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실버 5고요. 이래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네 사실은 좀 재밌는 게 네. 응용률 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그래도 피그웨어가 홀스형보다 티어가 높거든요. 아 그렇네요. 근데 항상 혼나요. 홀스형한테 응용열차 멤버 참 네 아 제가 도망친 그 네 이거 응용열차고 응용열차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네요. 네, 탈퇴하고 싶네요. 빨리 골드 가려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뭐 승리 앨리스 받는 게 아니라 저 응급열차에서 빠지기 위해서. 저긴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네. 네. 다시는 리신 안 하려고요. 네. 리신은 후반에 하는 게 없으니까요. 쌓인 게 많으신데 이거. 아니요 아니요. 꽁 하고만.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에 꽁한데. 아 그러시더라고. 저희 대표님께서 꽁은. 리신 후반에 하는 게 없으니까 다시는 리신 안 하고 리신 하게 되면 20분 딱 됐는데 못 이기잖아요. 네. 썰은 치려고요. 어차피 후반 가면 하는 거 없으니까. 그러려고요. 아 저도 이제 우리 하나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도 뭐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어차피 경기 좀 남았으니까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네. 응급열차 마지막 경기에 리신을 했을 때. 저르반을 잡고 퍼블을 잭스가 아 퍼블을 미드에 있던 판테온이 먹고 판테온이 먹었습니다. 쌍버프 가져갔죠. 쌍 그다가 블루까지 가져갔어요. 어. 그리고 솔킬 당했습니다. 그리고 킬 당했어요 미드에서. 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쩐지. 아 그럼 뭐예요? 리신은 에이. 후반에 하는 게 없는데. 우리는 막 지금 난 콜레포 그 빨 받아가지고 나도 막 CS 이기고 두 개가 그러니까. 다 성공하고. 에 그럼 뭐예요? 기도 없고 막. 에 그럼 뭐예요? 후반에 하는 게. 에 맞아 맞아. 자, 아 여러분 준비됐습니다. 자, 미드 미드가 아니죠. A1 클랜 대 나이스 게임 TV 현재 1대 0으로 나이스 게임 TV 앞 TV 팀이 앞서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럼 경기 두 번째 경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면 의견 생각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네, 12시가 이제 뭐 25분 정도 남았는데 2대 0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2대 0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친선 경기에서는 이기고 있는 팀이 이 경기에서 조금 던지거나 일부러 약간 예능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보면 아니 주작은 아닌데 가벼운 마음으로 약간 좀 여유가 있잖아요. 뭐 대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강키의 드래브냐든지 빗돌의 라인바이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일단 약간 예능편입니다. 경기 들어갔습니다. 네, 바로 보시죠. 경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텀 듀오는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팀. 확실히 그렇죠. 하지만 저의 어떤 그 서포트 능력이 확실히 또 자이라를 또 압도했기 때문에 압도한 건 아니지만 압도한 건 아니었다. 솔직히 압도하진 않았어요. 압도는 아니었다. 압도는 아니었는데. 압도. 어쨌든 뭐 5대5 정도를 해주면서 결국에는 정글을 콜하면서 그때 저 어떤 크레센트 뭐 거기까지 에이 그래 그래 에이 그래 그래 네네네 결국 중요한 거 한타야. 그럼요. 라인전에서 내가 잘 버티면 뭐해. 한타도 내가 궁벌궁수 갖고 내가 망하게 하는데. 근데 디오님 되게 잘하세요. 아 진짜 잘하더라고요. 아, 진짜 잘하세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잘하세요. 이즈리얼도 되게 잘하고 확실히 두 분 클래스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뭐 자이라 하시는 분은 또 실버2의 여성분이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네요. 네 저는 참 이상한 거 좋아해요. 강키 저기서 뭐 하고 있죠 또? 자 일단은 이쪽 와드가 좀 이거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와드 할 때는 탑으로 가죠. 항상 뭐 이런 부분은 화두가 돼 있는데 이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 이쪽에서 와드. 아 근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긴 해요. 맞죠? 맞죠? 들어요. 들어가도 돼요. 하지만 W 먼저 찍었어 이번엔. 뒤 아까처럼 큐 찍었으려나요? 이게 사이언 스톤이 들어간다면 일단 들어는 갔어요. 한번 움직이는 돌풍 띄우고요. 탈집 뽑았습니다. 디어 노리나요? 이렇게 운영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프렌지 점화 물약. 아, 안 돼. 잡았습니다. 지금 우수직접 잡히겠죠. 우수직접 판다까지 잡고요. 운영이도 죽어요. 잡습니다. 서로 잡히고 나머지 캐릭터들이 중요한데 나머지 캐릭터 워낙 불리하기 때문에 이건 바이가 대신 맞아주면서 뒤로 빠지는 플레이. 빗돌에 저 뒤로 빠지는 저 움직임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포커스가 전멸 쓰면서 인광탄 잡아내고요. 북경이 잡히고요. 이거는
완전 손해죠? 손해죠? 전멸? 전멸까지 빠지고요. 손해 봤습니다. 많은 손해. 켜져 있는 서머너 스펠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를 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홀스가 전멸을 쓰고 무리하게 다이브를 한 것부터 잘못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서로 다 약간 던진 느낌이었죠. 아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누가 한 명 잡히면은 아 이거 손에 메꿔야지 메꿔야지 하면서 줄줄이 비엔나처럼 들어가서 하죽게 돼요. 은영이도 괜히 어 사이언 죽었으니까 좀 내가 저걸 따야지. 일단 정글부터 지금 벌써 말렸죠. 왜냐면 저 리시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정글이 굉장히 늦었고 반면에 녹턴은 집에 가서 지금 마드레드와 핑크와드까지 사서 아 이거 얘기가 좀 달라져요. 빅토 전설 네 쉴드가 있다고 해도 이건 예 이렙 찍었습니다만은 초반부터 이제 불리한 싸움이 됩니다. 게다가 코르키가 지금 이미 2킬을 먹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롱소드와 물약을 충분히 구입하고 이동을 했죠. 그리고 자이라도 보면 라인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원기회복의 구슬까지 가져갔고요. 네. 네. 북경씨 1렙에 회오리, 그러니까 회오리 찍을 수밖에 없었죠 아까. 네. 시기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2렙을 서로 찍어주고 서폿은 살아있고요. 미드 쪽 한번 볼까요? 일단 지금 사거리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외로 그러니까 실드를 키고 거리를 좀 맞춘 다음에 스턴을 와야 되는데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아 좋아요! 드레이븐 수염에임으로 강타해요. 어? 네 많이 맞았네요. 원딜이 좀 많이 맞았어요.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잔나 자체는 체력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분비해줄 수가 있습니다. 강키는 보시면은 만화 물약을 샀거든요. 체력 물약이 아니라 뭐 라인전에서 큐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정글 싸움에서 지금 완전히 리신이 뒤지고 있기 때문에 바턴으로 녹턴 한번 내려옵니다. 이거 몰라요. 전혀 몰라요. 완전 전혀 모르죠. 모릅니다. 와드가 없기 때문이죠. 비켜서라 정도만 찍었어도 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가진 않을 거예요. 이거. W를 먼저 찍었군요. 감이 왔죠. 살짝 뒤로 빠집니다. 이렇게 아픈데요. 탑추바람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바이를 한번 집에 바이가 체력이 많이 달았기 때문에 바이를 한번 집에 돌려보는 게 어떤 시간을 벌고 리신도 성장할 시간을 네. 벌어주는 거고 리신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에요 지금. 불안검의 지금 영향이거든요. 무조건 이득 한번 노리겠다. 그러니까 갱으로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네. 선도랑검 시작한 좋습니다만은 좀 어쨌든 초반에 자기가 본인이 말렸기 때문에 영향으로 어떻게 초반에 이득을 보려는 움직임인데. 그렇죠. 탑에 저렇게 있다는 건 반대로 어떤 것을 의미하면 바텀이 너무 프리하다는 거예요. 네, 아 이거 사이언 이렇게 스킬 두 개 빠지면 할 게 없죠. 그렇죠. 리신이 지금 탑만 풀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미드와 바텀이 굉장히 고통받아요. 리신이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잡을 수 있어. 아 보호막, 보호막을 왜 살긴 사는데 뭐랄까요?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한의사라고 게임을 잘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10만 잘 넣으면 됐죠. 맥만 잘 짓고. 그러니까 한인사라고 게임을 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미즈는 지금 CS도 엄청 밀리고 있고 글쎄요. 사연이 약간 부담되는 것 같죠? 하지만 뒤에서 루턴 이거는 뭐 잡겠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럭스가 지금 호응을 해주기에는 체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네, 만화도 없었고요. 네, 라인 한번 풀어주면서 체력 좀 깎이게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위주고 녹턴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1킬을 초반에 가져가고 템도 굉장히 좋게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정글이 잘 풀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가기 조금 뭐 아직은 아쉬운 상황입니다. 탑에서는 일단 체력적으로 좀 네? 이거 실드 때문에 센데요? 세네요. 탑바이도 세네요. 네, 세요. 레벨링에서는 약간 뒤지지만 어쨌든 디귿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바이는 지금 한번 집에 갔다 왔고 시바라는 집에 한 번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분명히 있죠. 호응 없죠. 호응 전혀 없죠. 호응 없죠. 네, 네네. 럭스 호응 전혀 없어요. 한사라고 게임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쉴드를 깨지도 못하고 공포 이건 좋은데요. 문제는 바텀입니다. 이게 자이라가 한번 우위를 잡게 되면 자이라 서폿이 절대 안 지거든요. 그렇죠. 인광스타인 리스크가 이번에 오히려 회오리 잘못 들어갔어요. 이거는 실수 Q 맞으면 죽습니다. 야 잡네. 이거 봤다. 공화 봤다. 좋았는데 그래도 잡히죠. 잡아내고요. 이렇게 되면 이득 분명히 못 봤습니다. 전멸 또 뽑아내고요. 그렇죠. 강키가 뭐 하기에는 약간 애매했습니다. 아 이건 정글 판단 너무 좋았네요. 네 진짜 좋았죠. 직성 개념 판단이 너무 좋았어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바텀이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내가 키를 더 내고 싶다라는 어떤 그 심리를 잘 이용했어요. 네. 잘 끌어당겨서 비록 잔나의 회오리가 들어가진 않았습니다만은 전멸 그 큐 판단이 전멸 음파 판단이 너무 좋았습니다. 운영님이. 녹턴은 어쨌든 탑을 풀어주러 지금 녹턴은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분명히 우위를 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풀어주러 다니는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녹턴이 지금 한 게 없죠 사실은. 네. 리신보다 훨씬 더 초반에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리신은 지금 키를 바텀을 어쨌든 한번 풀어주는 데 성공을 했는데 녹턴은 지금 딱히 다른 쪽에서 미드에 계속해서 힘을 쏟았지만 미드 CS 차이는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네. 회열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해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가 원래 이래요. 30대 두 명이라 같이 역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네. 직업과 LOL의 실력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여러분께 느끼게 해주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불 꺼졌죠. 탑입니다. 잘 빠졌는데 탈진까지 벌었어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전멸! 못 잡으면 완전 손해. 완전 손에 맞는데요? 완전 손입니다. 왜냐면 녹턴의 첫 궁이 실패했어요. 네. 게다가 시바라 궁까지 썼죠? 탈진까지 썼죠? 네. 완전 손에. 지금 그걸 받아내면서 전멸로만 깔끔하게 받아쳤네요, 빅돌. 탑에서는 갱킹을 우위로 돌렸습니다. 이런 당분간 다른 라인도 편해지죠? 녹턴의 궁이 없다는 걸 알고. 근데 굉장히 수비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맞춘 다음에 평타가 한번 들어가야 되거든요. 패시블 통해서 여기서 지금 유능이 이거 노립니다. 노립니다. 자 이거 이 판단 좋은데 잡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와드 있나요? 리신 와드 없어요. 와드 없어. 와드 없어. 바로 못해요. 바로 못해요. 잡혔어. 잡혔어. 잡았죠? 네. 아 와드가 없었는데 앞에 그 타이밍 정확히 잘 노린 아 그 와중에 한 번 이렇게 이득 본 건 놓치지 않아요. 그렇죠. 아 궁극기가 좀 아쉽게 들어갔습니다. 발키리로 피해줬고요. 하지만 잘하다 잡힙니다. 전멸 잡았어. 그래 미드 쪽도 잡아 살았어요. 살았어요. 전 라인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와 내가 이런 교수님을 두고 2주 연속으로 수업을 빠져가지고 아 사실 탑도 초반에 우위가 엄청났었는데 네 이게 오히려 막 당할 것 같은데 이거 지겠는데요? 뒤로 빠지죠 시바나가. 네. 마나도 부족했고 궁극기도 거의 찰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격하진 않습니다. 점화를 먼저 썼죠. 빅돌도 딱히 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어? 뻥 안 맞았어. 뻥 안 맞았어. 오히려 미드 위험할 수도 있고요. 킬은 안 납니다. 네 슬슬 터트리는 타이밍을 좀 약간 놓쳤죠? 아까 리신을 한번 잡아준 것은 좋았는데 다른 풀어준 라인에서 계속해서 순간 이득을 가져가면서 네. 상황이 지금 비등비등하고 오히려 글로벌보다 역전한 상황. 게다가 탑이 밀린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탑에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네. 탑과 미드를 사실 계속 초반에 거의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바텀보다는. 근데 미드는 오히려 밀리고 있고 탑도 마찬가지고. 네. 아 여기서 맞았는데 일단 용해강님 슬로우 걸렸습니다. 더블리크로 들어간다면 잡혔죠. 아 그냥 네 포기하네요. 아 이거 녹턴이 좀 봐줬어야 되는데 아쉬운 건 와드도 없어요. 오 이거 좋아요. 다들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예측으로 최후 상황 쏴봤습니다만 키를 내지는 못했어요. 시바나가 티아멧을 샀어요. 공템을 갔어요. 차라리 이렇게 좀 너무 말릴 때는 공으로 가겠다. 딱히 이렇게 되면 탱커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 지금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아 A1 클랜으로서 아쉬운 점이 네. 미드는 이겼어야 되지 않나. 어 자이라 궁 좋았어요. 자이라 궁 좋았어요. 계절풍도 좋았어요. 아 근데 죽어요. 이거는 자이라 궁극기가 이건 잔나도 잡힙니다. 잡히죠. 네 무조건 잡혀요. 이건 무빙 해도 잡혀요. 근데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잡혀요. 오? 잡힙니다. 와! 안 잡힐 수도 살았어요. 있어요.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이거 지금 요즘 뭐 보험회사로 투잡되어요? 아니야. 그게 보험을 아니라, 들어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서 단정 짓고 저거는 아나가 부족했거든요. 아까 봐봐. 저거는 삽니다. 재미없잖아. 잡힙니다 하면은 진짜 잡히나 하고 보게 되잖아. 네네네. 안 잡히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이게 바로 반전이죠. 아, 그런 거구나. 이게 바로 반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반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경기 전도 몰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요. 저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전이에요. 전기는 한전이죠. 당국명 취소합니다. 네. 당국 주둥아리 팔게요. 아
미드가 너무 치명적인데 원래 이 럭스라는 챔피언은 미드를 빨리빨리 푸시하고 다른 쪽도 좀 이렇게 공격기로 지원을 가면서 루미도 생각하는 그런 챔피언인데 오 공포가 어떻게 운영이 반대 들어왔고요 여기서 아까 잡아냈고요 살려고 온 건데 어 여기서는 빅토리인데 오히려 잡혔어요 네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아 네 안 걸리죠 근데 뭐 드래곤을 뺏기고 했습니다. 어쨌든 탑 주도권 한번 가져왔다는 점은 확실히 또 긍정적인 굉장히 팽팽해졌습니다. 물론 글로벌 골드는 아이스캠 DB팀이 이기고 있습니다만 2000골 차이